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에서 31절의 말씀으로 3분 만나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첫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우리의 시각을 첫 장면이 사로잡듯이 본문의 첫 구절은 우리를 본문으로 초대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상당히 낯선 장면이지만 우리를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첫 장면이 비웃는 장면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하였고 바리새인들은 히덕거리기 시작하였던 것이지요. 본문 첫 구절의 인상만큼이나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도 귀를 닫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체면과 견고하게 짜여진 그들의 위선 앞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견고한 아집이나 고집 때문에 중요한 진리를 놓치거나 예수님을 밀어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견고한 위선은 말씀해 보니 하나님만 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밀어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비유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명은 먹을 것이 넘쳐났던 부자였고, 한 명은 당장 먹을 것이 없었던 굶주린 거지였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거지에게 나사로에게 따사로운 눈길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 눈길마저 게을리 않고 당장 배고팠던 배고픔을 이겨내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졌던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이웃과 주변의 굶주린 자들에 대한 마음까지도 다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 뒷이야기에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부자는 나사로를 불러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굶주림을 외면한 불의한 재물을 쫓아 살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그들은 결국 죽음 이후에 자신을 떼어놓는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를 멀리한 생전의 문지방이 죽어서 큰 구덩이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가진 욕심이나 혹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하나님만 멀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을 멀리하게 하진 않았는지. 사랑하는 참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듯 우리 주변에게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웃의 마음에 한 발짝 다가갔을 때 하나님 마음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참된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거리, 또 이웃을 향한 거리를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가르침을 온전하게 받는 그러한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